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오노 같다는 말이 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쇼트트랙의 오랜 라이벌이자 앙숙이었던 김동성과 오노가 평창 스페셜 올림픽 체험 행사에서 만났습니다. 두 선수는 과연 지금 지난 앙금을 털어냈을까요? 박성민 기자입니다. 2002년 올림픽에서 김동성은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. 11년이 흘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한데 어울리는 스페셜 올림픽 통합 체험 행사에서 다시 만난 두 라이벌. 이번엔 김동성이 보란듯이 당시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을 흉내냅니다. 서로 다른 조에 속해 같이 레이스를 못한 게 김동성은 못내 아쉽습니다. 자기 관리 좀안한것 같더라고. 같이 뛰었으면은 걔는 저한테 졌죠. 경기 후 나란히 사진도 찍지만 어색한 기운은 숨기지 못합니다. The unification race is so powerful because it brings everybody together on one competing surface. And for me, it's always a pleasure to be in Korea. I've always had so many good times here. So. 비록 옛 라이벌들의 맞대결은 무산됐지만 추억 속 스타들의 힘찬 질주에 이곳 빙상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홈 최다 연승을 달리는 SK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. 동부를 꺾고 시즌 37경기 만에 벌써 30승. 역대 최소 경기 타이를 이뤘습니다. 프로배구에선 삼성화재가 6연승에 휘파람을 불었습니다. 레오와 박철우가 49점을 합작하며 LIG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성민입니다.